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비가 온다고 새들이 하늘을 날 수 없는 건 아니지만요. 빗방울을 맞으면서 날기 위해선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겠죠. 위험 부담도 크고요. 태풍이 불 때는 더더욱 날기 어렵겠죠. 그래서 새들은 날씨 변화를 미리 알아차리고 피난처를 찾습니다. 맞바람을 피해서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나무가 빽빽한 곳이나 두툼한 나무줄기나 바위 뒤에 숨어서 몸을 피합니다. 빈 구멍에 둥지를 트는 새들은 구멍 속에서 웅크리고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데요. 깃털 안에 있는 솜털을 부풀려 올려서 몸을 따스하게 유지합니다. 깃털은 상당히 방수가 잘 되기 때문에 비를 맞는다 해도 깃털 표면을 구르다가 흘러내려서 피부에까지 스며들지 않습니다. 새들의 깃털 방수 기능은 이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작은 깃가지들이 고리처럼 서로 딱 맞물려서 물이 스며들 수 없도록 물 셀 틈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기계적인 구조 위에 기름을 입혀서 방수 기능을 가진 왁스질의 깃털을 만드는 겁니다. 비를 맞아도 깃털이 잘 젖지 않는데요. 그 까닭은 겉에 있는 깃털이 물을 흡수하지 않고 물을 밀어내버리는 타고난 특징 때문입니다. 빗방울이 깃털 위를 굴러서 또르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깃털 전체 모양은 새의 외형도 되지만요. 대부분의 새들은 깃털이 피부에 골고루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헤엄치는 펭귄이나 기러기, 오리 같은 물새들은 깃털이 피부에 골고루 빽빽히 분포하고 있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면서요. 몹시 추운 한겨울에도 차가운 물 위를 헤엄치면서 몸은 젖지 않고 마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새들은 겉에는 깃털이 있고 안에는 솜털이 있는데요. 깃털은 비행하는 날개를 이루고요. 꼬리 깃털을 길게 형성합니다. 깃털은 새들마다 모양과 색깔이 다르고 견고하고 길죠. 이 긴 깃털은 비행 날개를 이룹니다. 새들마다 특징이 있는 외모는 깃털로도 나타나고요. 깃털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죠. 깃털 안쪽에 있는 솜털은요, 부드럽고 보풀이 있습니다. 피부에 가깝게 공기층을 머물고 있습니다. 깃털 중앙에는요, 속이 빈 깃털대가 있고요. 날개깃이 있는데요. 이 날개깃에는 돌기가 수백 개씩 돋아나 있습니다. 이 돌기들은 작은 깃가지가 가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는 작은 고리로 연결되어서 깃가지를 서로 묶고 있습니다. 작은 돌기는 중심 깃털대에서 쭉 확장되면서 날개 깃을 형성합니다. 깃털은 작은 고리로 깃가지를 서로 묶고요. 서로 맞물려서 마치 그 벨크로처럼 되어 있어서요. 바람이나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는 그런 장벽이 됩니다. 작은 깃가지 끝은 작은 고리로 옆에 있는 돌기와 맞물려서요. 벌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깃털이 빽빽하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방수 기능이 탁월하죠. 이 깃털은 날아다니고 움직이면서 깃가지 배열이 흩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물이나 바람이 그 틈새로 스며들 수 있는 거죠. 마치 지퍼가 잘못 맞물리면 제 기능을 못하고 벌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리로 깃털을 다듬는데요. 비뚤어진 지퍼를 똑바른 위치로 재배열하는 거죠. 부리와 혀로 깃털을 빗질하는 겁니다. 부리로 빗으면 깃털이 부드럽고 깨끗해지면서요. 기생충 같은 것을 떨궈낼 수 있습니다. 빗질하면서 비틀어진 날갯깃 맞물림을 다시 연결시키고 똑바른 위치로 재배열하는 거죠. 또 기름을 깃털 표면으로 퍼뜨려서 왁스질로 방수층을 잘 만들어 놓게 됩니다. 깃털을 잘 다듬으면 그만큼 방수 기능이 탁월해져서요. 물새들이 젖지 않고 물속을 들락거릴 수 있습니다. 헝가리 데브레센 대학의 2016년 연구 결과에서 보면요. 물새들은 육상에 사는 다른 새보다 깃털도 훨씬 빽빽하고요. 작은 깃가지들이 맞물리는 미세구조가 더 타이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귀까지 밀도 또한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게다가 꼬리 깃털 위쪽에 엉덩이 부분에 기름샘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 기름샘이 육상에 사는 새들보다도 크기도 더 크고요. 더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완벽한 방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상에 사는 새들보다 좀 더 규칙적으로 왁스질이 깃털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새 중에는 깨어있는 시간에 25%를 깃털 다듬는 데 그 시간을 할애하기도 합니다. 방수 기능이 탁월해지면 아주 추운 겨울날에도 젖지 않고 몸을 따스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새들의 깃털을 보면요. 마치 고어텍스 옷감 조직 같은데요. 새들의 깃털은 작은 깃가지들이 서로 맞물려서 고어텍스 옷감 조직 틈새가 아주 작아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것처럼 방수 기능이 뛰어납니다. 고어텍스 옷감처럼 깃가지들이 서로 맞물려서 방수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요. 기름에 오염되면 묻은 기름을 남김없이 씻어내야만 깃털은 방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나 앵무새는 깃털 전체로 미립자가 흩어지는데요. 거친 깃털 밑에서 미립자가 계속 자라나면서 커지다가요. 작은 깃가지 끝에 이르면 규칙적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몸 전체 깃털로 흩어져서 퍼지면서 깃털에 물이 스며드는 걸 방지합니다. 앵무새 일종인 커카투는 머리를 박아서 미립자를 분갈음 묻히듯이 머리털에 묻혀서 터뜨립니다. 왜가리는 자신의 부리로 깃털 속의 미립자를 터뜨려서 온 몸의 깃털에 퍼뜨립니다. 사람들이 버린 폐유나 난파된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기름과 같은 오염물질에 노출되면요. 깃털이 방수 기능이 떨어져서 물에 젖을 수 있는데요. 방수 기능을 잃은 물새는 물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추위가 닥치면 체온을 유지할 수 없겠죠.